물건이라는 거는 사용이 되어야 그게 또 생명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스텝서울 컴퍼니에서 기획리를 맡고 있고 2013년에 봉수제라는 프로젝트를 처음 이제 같이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름은 이윤숙입니다. 아, 봉수제는 공연 쓰레기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고요. 사실은 이제 좀 쓰레기가 어감이 안 좋아서 공연 후 쓰고 남은 소품 물품의 재활용 을 하자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일종의 캠페인이고요. 공연계에서 처음 시작한 환경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수제는 처음에 저희 회사가 그 축제를 계속 이제 해외 팀 어레인지를 많이 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거나 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소품이나 세트.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공연하고서 끝나면은 더 공연이 안 되는데 그 세트를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빨리 나눌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한번 사용을 하게 됐고 그때 페이스북에 물품을 올리자마자 순식간에 한 5분도 안 돼서, 아니 1분도 안 돼서 그냥 물건이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서 아 이거 필요합니다 하고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특히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원이 많은 인원이 또 투입이 되고 또 세트나 이런 것도 좀 많기 때문에 그 오페라나 뮤지컬 쪽이 가장 그 물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무용이 가장 없고요. 음악 공연이나 무용이 이제 세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없고요. 연극은 공연마다 성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봉수제는 일단은 저희가 홈페이지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같은 걸 좀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는 직접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환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창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 말에 공연이 끝나는데 세트를 버리게 된다. 그럼 너무 아까우니까 이제 페이스북, 봉수제 페이스북에 이번 주말 어느 극장에서 철수 후에 이 물품이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고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나 이런 선착순이기도 하지만 그 픽업 날짜랑 장소랑 이게 가능한 사람들하고 매칭이 돼서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나누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나눔이와 구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함이는 물품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물건이 있는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다른 사람이 구하는 거에 대해서 딱 바로 내 물건을 갖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 구함이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세트 같은 경우에는 세트 자체에 저작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디 공연에 사용된 세트가 그대로 다른 공연에 사용되는 것들을 좀 우려해서 세트 나눔이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법적으로 좀 더 공부하고 숙제로 좀 명확하게 풀어내면 좀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인가? 한 1년 정도 하고서 여기에서 오프라인 마켓을 한번 해보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해가지고 봉수제 오픈마켓을 이 골목에서 했었어요. 연우무대 바로 앞에 이 골목에서.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다 집집마다 이제 양해의 말씀을 다 구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전화를 돌려서 물품 있으시면은 갖고 나오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셀러들을 모집을 했죠. 극단이나 이런 쪽에 전화를 해서 저희 회사 창고에 있는 뭐 옛날 뭐 해외 서적들, 공연 관련된 서적들이나 자료들, 그리고 뭐 옛날 텔레비전 이런 거 있었어요. 한번 쓰고서 이제 너무 오래돼서 안 쓰고 하는 거. 그런 물건들을 다 갖고 나와서 장터를 열었거든요.
사전에 이제 그 알림을 받으셨던 이 동네 분들은 이제 물건을 사러 나오신 거예요. 이게 오히려 막 컴플레인 하거나 그게 아니라 물건을 사러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먹는데, 먹는 장사도 있어야 된다, 한다면서 이제 부침개를 옆에서 막 붙여주시고, 길에서 막걸리도 사오시고, 그리고 여기 장터가 잠깐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 끝나고 연우무대나 이런 해화동 일번지나 이쪽에서 공연 끝나고 관객분들이 오셔서 이거 뭐지? 하면서 물건 보고서 전공자인데 이거 뭐 해외에 있는 무슨 뭐 전공 서적이니까 이런 거는 좀 신기하다 하면서 갖고 가시거나 되게 싼 가격에 팔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금을 뭐 어디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제일 사실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수대가 되게 활성화됐을 때는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이렇게 주고받는 건수가 그런 정도 됐었고 저희가 초반에 2개월인가 3개월 만에 좋아요 해가지고 이제 그 팔로잉 하는 인원수가 한 3,000명 정도가 늘었었어요. 좀 엄청난 반응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희 앞으로는 약간 이거는 물품 나눔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실은 이건 개념에 대한 어떤 캠페인으로 생각해서 시간과 공간도 나눔을 하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무용하시는 분들 알바 하시느라고 이제 저녁때 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서 11시부터 1시까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연극 연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연습실은 9시까지 밖에 안 하니까 그럼 저녁때 심야 시간대는 좀 싸게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계속 돌리게끔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리고 쉽진 않지만 어쨌든 인력이나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 좀 확장시켜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수제도 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커뮤니티가 되는 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ESG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서 환경이나 그 좀 지속 가능한 공연 만들기 이런 작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졌는데 굉장히 저희도 공수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바람인 것 같고요. 공수제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만 할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온다면 저희도 좀 같이 하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